바르셀로나 B팀과 예이다의 세군다 B 34번째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홈구장 미니 에스타디에서 열렸고요. 전반기에는 2대0으로 바르셀로나가 예이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일단 후반기 팀은 장소를 옮겨서 다시 한번 맞붙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르셀로나 B팀의 기세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요. 예이다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됐었고요. 전반전 초반에는 이런 부분 전술들이 잘 먹혀 들어가면서 첫 번째 골로 결과적으로는 이어졌습니다. 네, 지금도 왼쪽부터 시작되는 공격이었는데 중앙에 하나 따라 나오는 선수 있고 코쿠레아 쪽에 이제 상대 오른쪽 수비가 붙으니까 주고 나서 본인은 다시 공간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서 공격이 만들어졌죠. 예, 지금도 루비오가 마크를 놓치면서 공간이 나왔습니다. 크로스도 좋았고 이제 카툼 선수의 마무리까지 깔끔했습니다. 네. 하지만 예이다도 상당히 좀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고요. 높은 위치에서 계속 바르셀로나 B를 향해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또 한 번 왼쪽 측면에서 만들어나가는 바르셀로나 B팀. 네, 지금도 선수만 바뀌었을 뿐이지 형태는 아주 유사했어요. 네. 비어있던 공간으로 군바우 선수가 뛰어들어가면서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페레아의 이 왼발의 강력함. 자, 여기서 하나가 더 마무리가 됐다면 올 때 맞고 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추가 골의 기회가 이제 아쉽게 골대에 맞고 무산이 됐습니다. 네. 자, 예이다 역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왼쪽에서 얼리 크로스가 올라갔고요. 머리까지는 갖다 맞췄습니다만 공의 속도가 약간 떨어지면서 쿠쿠레아가 그래도 좀 개입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쿠쿠레아 선수가 빠르기도 빠르고요. 수비에서의 적극성도 있어요. 예. 네, 그리고 공격력 역시도 겸비가 되어 있고요. 자, 공격의 천병 역할을 했던 예이다의 카사레스. 일단 슛을 한번 시도를 해보면서 골문을 노려봤습니다. 자, 하지만 예이다가 결국 동점골을 기록을 하는 데는 실패를 하면서 전반전 카툼의 선취골 바르셀로나 B팀이 지킨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